헤매는 북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남산 강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호정민입니다. 호정 정민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옆에서 기다리신 저희 청년 저자들 세 분과 인사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년 연암을 만나다의 저자 세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모셔온 저자님들은 저희와 같은 강학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인데요. 이렇게 저자로 만나게 되니 정말 영광입니다. 네. 사실 이분들은 제 친구인데요. 네. 친구가 이렇게 책을 쓰다니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 친구들이 동양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울고 웃으면서 글 쓰는 걸 봐와서 그런지 네, 뭔가 더 기쁘고 축하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축하의 박수를 한 번 더 치고 시작할까요? 그럼 저자님들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네, 저희는 남산강학원에서 동양고전을 공부하고 있는 이윤하, 원자연, 남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 책 제목이 청년 연암을 만나다인데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 청년이 연암을 만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건가요? 그 일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작년에 저희 청년들이 서양 철학 팀하고 동양 고전 팀하고 의역학 팀 이렇게 나뉘었는데 각 팀마다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팀만 빼고 서양 철학 팀하고 역학 팀은 글쓰기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곰쌤이 이제 그냥 지나가던 저를 모시고 동양고전 팀도 글을 써야 하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네, 쓰겠습니다 했더니 연암을 가지고 아무거나 써라. 그냥 처음부터 이제 호흡이 긴 글을 쓰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시합 문장처럼 이제 인용문을 뽑아다가 그걸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무거나 쓰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MBQ라고 저희 이제 글이 올라가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연재를 해라. 그래서 연재 날짜를 이제 박아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하나 쓰나요? 이랬는데, 무슨 시험 문장을 한 달에 하나 쓰냐면서, 그럼 2주에 한개 쓸까요? 했더니, 무슨 2주에 한 개냐고, 일주일에 한개 쓸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개 쓰라고 하셔가지고, 네, 쓰겠습니다. 그래서 언니들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개 쓰게 됐어, 우리. 이제 못 쓴다 하더니 다 썼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제 글을 보시고, 쌤이 이제 청년들이 연암에 대해서 쓴게 되게 느낌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까지 나오게 해주셨어요. 이책 앞에 보면은 그 에필로그인가요? 에필로그에 보면은 이세 명의 전화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방금 했던 얘기를 다르게 겪어가지고 쓴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꼭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책첫 페이지를 이제 넘겨보니까 이제 또그 저자님들과 함께 공부하신 문성환 선생님께서 감동적인 서문을 써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네, 감동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글로 표현된 마음이라는 연암의 가르침을 공통 감각으로 삼게 될 때까지 배우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자님들이 그 배운 연암의 마음 쓰는 법은 무엇인지, 또 연암한테 어떤 걸좀 배우고 싶으셨는지, 이런 게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선 여기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글자가 아니라 글자 너머를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연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을 읽을 때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그 저자들이 정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있었을 테고, 그게 자기 얘기든 뭐 세상에 대한 얘기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정말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담아 놓은 것이기에 우리가 그거를 만났을 때 어떻게든 그 마음을 읽어보려고 해야 이제 이게 접속이 되고 다가가지는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연암을 읽으면서는 특히 좀 그 마음이 많이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다가왔던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정말 가족을 대하는 것들도 그래요. 뭐 큰형수를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누이를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묘지명 같은데 되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웃고 떠들고 놀았던 얘기부터 뭐 친구가 안타깝게 죽었을 때 거기에 붙인 서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연암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그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사람들을 대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되게 재밌고 뭔가 감동적이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통 그 읽고 쓴다고 하면은 이제 혼자서 쓰고 혼자서 읽는다 이렇게 혼자 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앞에도 연암을 함께 읽고 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함께 읽고 쓴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이렇게 저희 공동체에서는 다 함께 읽고 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낯설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은 그 동고동락이라는 세미나에서 연암집의 전체를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중년생들과 그 저희들이 같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 과정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 책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좀 지나쳤을 법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 선생님들이 저렇게 느끼셨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좀 저희도 다시 한번 글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MBQ에 월수금 이렇게 연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다들 자기 글 쓰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다 쓰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그제서야 이제 보면서 댓글 좀 달아주고 그렇게 좀 서로의 근황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알았었는데, 그렇게 또 한번 연재를 하고 나서 그 수정을 할 때는 그 전체 같이 글을 쓴다는 게 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나한테도 아까 못한다 못한다 했던 언니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언니 중에 한 명? 근데도 저희가 같이 해서 그 못한다 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특히나 더 징징거렸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왜냐면 일주일에 매번 연재하는 것도 막 그날 밤까지도 못 써가지고 막 징징거리면 너가 마음에 느끼는 거를 써라, 너가 친구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거를 편하게 그냥 얘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 그래 또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또 써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수정하는 과정도 되게 저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책으로 나간다 하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 잘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말을 좀 색다른? 그래도 저희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말들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수정을 하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다들 아무도 글을 못 썼거든요. 근데도 좀 저희가 그때 느꼈
이렇게 바랬던 게 뭐냐면, 아,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좀 여기를 뚫어달라. 한 명이라도 스타트를 좀 끊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거를 보고 가니까, 예, 네, 그런 마음에서 또 되게 뒤처지게 수정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이끌어졌고, 그런 과정을 좀 함께 썼던 과정이었고, 사실 수정을 하면서는 제가 두 사람의 글을 보지는 못했고 두 사람이 오히려 제 글을 엄청 많이 봐줬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결국 제 글은 모두가 함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네. 아, 그래서 저는 그것도 느꼈는데 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좀 습관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되게 저를 가로막고 아, 되게 안 하게 만들고 했고, 아, 또 수정을 하면서도 제가 아침에 되게 못 일어났어요. 이게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니까 좀 아침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스케줄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연합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뭐지?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근데 그다음부터는 새벽에 일어나지더라고요.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덕분에 힘을 받아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야기 감사해요. 뭔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덕분에 뭔가 함께 읽고 쓰는 게 더 활발했던 것 같아서 네,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저자님들이 쓰신 책을 가지고 이제 북토크를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편하게 그냥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본인들이 쓰신 책으로 북토크를 한다니까 좀 신기하죠?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좀 뭔가 이 쓴 사람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들이 이 사람이 쓸 리가 없는데 이게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아니고 그냥 읽고 그냥 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으니까 읽으면서 너무 좋은 말들이 많고 왜 웃으시니까 너무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맞다 이 누나가 쓴 거였지 이러면서 네,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열심히 썼나 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 좋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인상 깊게 보고 좀 좋았던 거가 그 유나가 쓴 알 수는 없지만 만날 수는 있다 이 파트에서 이제 그 연암이 묘지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암이 묘지명을 쓰는 거에 대해서 같이 글을 쓰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통 우리가 묘지명이라고 하면은 그 한 인간의 그런 업적이나 살아온 생애 같은 거를 약간 기록처럼 표면적인 거를 보통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연암은 전혀 다른 거를 쓴 거를 그걸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그 묘지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묘지명이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걸 뭔가 돌에 새겨서 무덤에 넣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여기 이 글에서 쓴 족순증 홍관정자 박군 묘지명 이 묘지명 말고 사실 유명한 묘지명이 다른 게 더 많은데 그 누나 돌아가셨을 때 쓰신 거랑 그 형수 돌아가셨을 때 쓰신 그런 글들이 사실 좀 더 절절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정민이가 말했듯이 그 묘지명의 그런 업적이나 언제 태어났고 막 이런 거를 보통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묘지명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선비들이 그때 그런 묘지명들 썼던 것 같은데
연암이 이런 걸쓸 때는 그러니까 그런 업적이나 뭐 벼슬이나 이런 거가 이 사람을 사실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연암이 이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그 글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 성함이 독특하시던데. 네, 박수수씨. 박수수씨. 그 내용도 되게 수수해요. 근데 진짜 그 묘지명이 원래 그 시대 때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붙이는 클리셰 같은 그런 게 엄청 있었대요. 막 누구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세상에 어떤 정확한지는 않아. 정확하지 않은데 막 이런 사람이었고 막 엄청 그런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되게 그런 거 있잖아. 누가 힘든 일 당했으면은 아 그래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었지 이러면서 되게 흔하게 그렇게 하잖아 우리 지금도. 근데 그런 것처럼 묘지명에도 그런 말들을 엄청 많이 붙였대요. 그러고 이제 뒤에 이제 업적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하고 그런 식이 보통이었는데, 그래서 연암의 묘지명이 다른 사람들이 읽기에도 엄청 혁신적이었던 건지 어떻게 묘지명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이제 막상 읽어보면 진짜 이게 그 사람의 얘기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연암이 느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묘지명이라는 이 글쓰기 형식 자체도 좀 낯설었는데 그래서 왜 가미당에는 묘비명 쓰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용도 진짜 좀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하쌤? 이제 여기에서 그런 연암이 이제 묘비명을 이제 쓰신 걸 보면서 연암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태도가 내가 누군가를 알고자 하는 태도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그냥 연암은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뭐 겉모습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사람의 뭐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보고 그냥 판단하는 식으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깊이 만난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어떤 걸까 이런 게 조금 더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은 되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연암은 또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보려고 하신 걸까 이런 게 더 궁금해지고 우리는 또 그런 걸 배워서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런 게 엄청 신기했어요. 아, 이런 거를 이렇게 배우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동양 철학에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나를 이렇게 봐줄까? 이런 거. 너무 좋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그 박수수 에 관련돼서 묘비명을 쓴 거는 이 연암이 박수수와 어떤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었잖아요. 부탁해서 네, 묘비명을 써달라 한 건데 그래서 연암이 박수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아무런 그러니까 건너 아는 사람이고 진짜 몇 번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 묘비명을 쓰는데 그 내용이 되게 독특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정신을 깊이 만난다고 아까 한 그 얘기로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그 아는 사람이 아닌데 연암은 정신을 깊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쓰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정신을 깊이 만난다는 게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그냥 이해한다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엄청 궁금해했던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글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매번 뭐 하는 말을 들으면 너 뭐 그런 것도 했었냐 그리고 막 궁금한데 대체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안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살아온 세월이 뭐 20몇 년이 있을 거고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걸 다 알 수, 어떻게 알지? 언제 다 이걸 다 물어보지? 약간 이런. 근데 이 박수술을 이제 연암이 이렇게 보는 그 시선에서 아까 진짜 정민이가 말했듯이 엄청 뭐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고 친척 동생? 이런 조카 학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썼을 때 막 여기에 뭐라고 하더라? 막 학이 세상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이 보였다 라든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과거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박씨는 집안이라고 해야 돼? 이 집안에서 장자? 막판에 그거?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잇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벼슬이나 뭐 그런 데 별로 마음이 없었고 근데도 이제 첫째 아들이니까 그런 걸 해야 됐고 이런 상황들을 연암이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시시콜콜 어떻게 살고 뭐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걸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 사람이 놓인 그 배경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은 걔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뭔가 글을 되게 잘 쓰고 그래서 과거를 보는 것보다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더 좋고 이런 거를 전혀 몰랐었는데 연암이 그냥 연암이 봤을 때는 그 친구가 되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써서 보여줬을 때 아버지 엄청 울었대요. 아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몰랐던 모습을 그렇게 포착해서 쓴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앞에 이제 유나 쌤이 쓰셨던 쌤이라고 하니까 말이 꼬이는데 쓰셨던 그 열녀 얘기에서도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제목이 삶을 버리지 않는 삶 맞죠? 그거라고 해서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그 열녀 그때 당시에 이제 열녀 그 풍습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 풍습에 따라서만 이렇게 그런 전통을 그냥 계속 따라하기만 하고 했었는데 연암은 이제 그 열녀에 대해서 그냥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또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그런 시선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다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좀 더 모르게 되는 그런 미궁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게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그런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알은 또 다른 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암이 사람을 만나는 태도가 그 유나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나에게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게 그 내밀한 속을 안다거나 그의 과거를 속속들이 안다거나 뭐 마음이나 행동 습관을 예측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을 깊이 만나는 거는 이제 연암의 알미고 근데 이제 내밀한 속을 안다는 것과 정신을 깊이 안다는 거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시대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밀한 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는 그런 내밀한 속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연암의 시대에 그런 정서가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알아야지만 이 친구를 진짜 잘 아는 거고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내밀한 속 같은 느낌. 비밀이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연암은
그러니까 아까 연령 얘기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이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연암이 그 정신을 이해한다는 차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할 때에도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든지 뭐 이런 배경 때문이었어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되게 그 사람을 되게 주체적인 위치에 놓고 이걸 이해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라고. 그렇구나. 네. 두분은 이 윤아들을 보고 어땠어요? 봤어? 정말 자기 글쓰기 바빴구나.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묘지명을 글을 쓰긴 했었는데 이제 친한 사람의 묘지명만 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좀 존경하는 사람의 묘지명을 썼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묘지명을 좀 눈여겨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다가갔었구나 이런 면모를 좀 새롭게 알게 되었던 그런 게 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연 언니도 그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쓴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트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청년, 뭐 나와 너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우리 공부하는 공동체, 뭐 이런 공동체 활동 얘기 이런 것도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저희가 또 공동체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얘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또 자연 언니가 또 우리 공동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그 명실상부하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명실상부하다는 게 되게 그 옛날 말처럼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름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이제 여기를 한번 살짝 읽어보면은 이제 천하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거대한 그릇인데 그 그릇을 무엇으로써 유지하는가 이름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써 이름을 유도할 것인가? 그것은 욕심이다. 그럼 무엇으로써 욕심을 양성할 것인가? 그것은 부끄러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뭔가 그런 천하가 비어있는 그릇이고 근데 우리는 이름으로 뭔가를 유지해야 되고 이름은 또 욕심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이렇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또 욕심은 부끄러움으로 양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욕심을 부끄러움으로 양성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 하게 되던데 이게 그 연암 글 중에 제목이 명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이름 명자의 그 논할 논자 그건데 그러니까 정말 이 연암이 이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얘기 논지를 펼치고 싶은지를 이렇게 쫙 논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놨던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주셨던 부분에 진짜 거의 핵심인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해요. 이름은 욕심으로 유도를 하고 욕심은 그 부끄러움으로 양성을 시킨다라는 건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문제는 그거죠. 천하는 텅 빈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 세상을 볼 때도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엄청 많은 것들이 막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첫 문장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텅 빈 그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름이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름을 이렇게 딱 주어지는 순간 그런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정이한테는 뭐 친구, 뭐 유나한테는 유나 친구 아니야? 아니 친구 맞는데 유나 그런
그런 어떠한 그 감투 같은 말을 말하는 감투 같은 건데 그런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름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엄마라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뭐 매니저면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서 이 천하들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연암이 보기에는. 근데 그 이름이 없으면 그 이름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존재성이 그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착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요새는 우리가 되게 내가 막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뭐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 내가 있고 뭐 엄마일 때 내가 있고 뭐 주방 매니저일 때 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들로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정체성으로 이렇게 한번 드러나는 그래서 이게 천하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그런 이름으로서 한번 이렇게 착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을 그냥 막 이렇게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정무는 엄청 자기 스스로 많은 이름을 만들어주면서 스스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나 글에도 나와 있는데 몇 개라고 이름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는데 정말 계속 자신을 계속 이름을 새로 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막 살겠다는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이름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사회 관계 안에서 어떤 그런 직분 같은 위치 그런 걸로 이렇게 이름이 지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이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에게 뭐 던져졌을 때 이제 여기서는 그게 활동에 대한 걸로 제가 썼었는데 뭐 주방 매니저라든지 뭐 MBQ 그 매니저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아갈 건지 말 건지 우선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욕심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어쨌든 세우는 거죠. 나는 이번에 주방 매니저로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이제 마음을 내는 순간 이제 내가 주방 매니저를 어떻게 살 것인지 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계속 들겠죠. 근데 그것도 되게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이제 펼쳐지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이름을 얻었을 때 되게 폐해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명예에 집착을 한다든지 나는 주방의 큰 손이야 막 이러면서 나 내 맘대로 하겠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다 넣어야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것이 좀 기준이 돼주는가 어떤 것으로 그 욕심을 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 이 부끄러움이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뭐 다른 말로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연암이 이 글을 썼던 것 같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말이 표현이 되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북토크 준비했던 보라 언니도 이런 식의 욕심을 낸다는 게 되게 멋쩍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 그래 수줍어하면서 살자 보니까 제가 먼저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고 잘 안 되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욕심으로 이렇게 이름을 유도한다고 해서 되게 좀 독특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내가 이걸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거는 훌륭한 마음이네. 근데 이게 또 명실상부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이랑 그 알맹이랑 같게 만든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쨌든 그 이름에 맞는 내 행위나 내 말이나 뭐 내 삶들이 정말 그 이름과 다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해봐라. 그게 이제
그런 간극이 없어질 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간극이 좀 있을 때 자꾸 번뇌를 하게 되는 것 같고. 활동하면서는 어떻게 좀 명실 삼고 한 것 같나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네,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내가 아 이거에 걸맞게 하고 있나라고 그런 기준을 자꾸 떠올리면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어떤 이렇게 상황 상황들에 마주칠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주방 매니저로서 그거를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냥 나란 사람으로 그걸 맞닥뜨리면 안 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나? 막 우리가 그런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이게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일까? 막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 짓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이동무의 이름 짓기는 그 인연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엮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살겠다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게 이름 짓기인 것 같은데 그런 이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스스로 호명할 수도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나에게 그러니까 저 말고 나에게 어떤 이름을 이렇게 갖고 싶은지 나에게 지어줄 수 있는 이름은 뭔지 그러니까 그게 뭔가 직책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혹시 있을까요? 제 이름도 지금 과분해서 자연 왜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옆에 친구들은 없나요? 없다고 하네. 그러니까 끝나고 하나씩 하고 또 그게 이름이 이렇게 속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기쁨이 된다 그런 게 어쨌든 그 이름의 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기쁨으로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어떤 마음인지 이 속박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이름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또 윤아도 또 썼어가지고 저자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쪽인가요? 사실 여기서 있네요. 여기서 이제 이덕무 그 선생님께서 막 이름을 막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계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때 어떤 사업마다 이제 이름을 직접 지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다 어떤 내가 거기에 짓눌리거나 좀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싶고 막 그렇진 않고 호호장 졸호 가르쳐 갑자기 왜 제 이름을 그래서 그런 무거워서 약간 속박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덕무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계속해서 매 순간에 만드시면서 이제 어떤 그게 속박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윤아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그게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이거를 속박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이 포인트를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한테는 뭔가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내가 남산강학원 공부하는 청년 이런 이름이 솔직하게 말하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으면 그게 속박이 아니라 손이 기쁜 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거울 때도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긍정할 수 있으면? 누나 친구랑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때 성인이 되고 싶대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낳는단 말이야? 내가 밝혀버렸어. 네. 이제 또 거의 시간이 끝나가서 그 다영이가 쓴 글도 하나 끝내자고요? 다영이가 쓴 글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본질을 밝히는 글읽기라고 해서 191쪽인데요. 이게 이제 그런 연암 선생님이 이제 그 글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글을 읽으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바삐 뛰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글읽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정성스럽게 뭔가 글읽기라는 거를 되게 정성스럽게 대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좀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좀 이걸 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좀 책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 막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있고 내가 보면 된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여기에 막 빠져서 막 주위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기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암은 그렇게 막 빠져 있느라고 내 몸 상태가 막 지저분하게 있고 이러면은 글 읽기가 아니라고 하고 또 글 읽는다는 핑계로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 안부 유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글 읽어야 돼서 내 빼면은 이것도 글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되게 진짜 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진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글 읽기에도 이렇게 뭔가 정성스러움이 가득할 수 있구나 이게 되게 좀 첫 번째로 엄청 와닿았었고 좀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근데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이 대하는 게 좀 어떻게 글 읽기가 될 수 있지? 이게 진짜 좀 안 풀렸어요. 계속 좀 궁금함으로 남아있고 좀 아직도 일상을 내가 글 읽기로 본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이 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진짜 좀 처음에는 사소상경에는 이런 효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냥 부모님을 공경이 대하는 게 그게 글 읽기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도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좀 연암이 그냥 하루 전체를 글을 읽으면서 보내요. 그러니까 아침에 닭이 울면 무릎을 꿇고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가지고 전날 읽은 것들을 조용히 음미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음미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서 이렇게 내가 좀 그거를 좀 체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천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이걸 기뻐하면서 잊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눈 뜨는 순간부터 책을 읽는 과정 이제 책을 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하루 전체를 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것 같고 좀 이게 좀 계속 저한테 좀 질문으로 남아 있어서 요즘에 좀 책은 공부했던 거랑 연결을 시키면은 그게 약간 우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세상을 본대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다양한 파란색을 이름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파란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섬세하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세상이 내가 만드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 그 자연 언니가 말하는 그 이름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고 근데 그게 어쨌든 말이나 글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념을 만든다는 거는 그래서 이
글을 읽는다는 게 진짜 좀 세상을 만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앞으로 차차 계속 질문으로 품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 좀 세상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계속 좀 생각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지는 진짜 안 풀려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면서 썼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읽는다는 게 그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문제였다. 이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벌써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 와, 그러게요. 조단님 즐거우셨나요? 네. 첫 독토크. 네, 저희도 되게 즐거웠고, 다시 한번 책 나온 거 너무 축하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연암팀 친구들의 앞으로의 배움도 더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사이에서 헤매는 북토크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